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영업정지의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 그리고 기간 감경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업정지란, 건설업 영업정지란 건설업의 모든 사업활동의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신규 계약, 수주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영업정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건설업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의미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내용이 발주자, 원수급인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영업정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명이 안 되어서 영업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영업정지 기간을 전략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끌어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대략 길어지면 6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태조사를 받는 시점에 본인 회사의 수주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영업정지 기간을 땡기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미루거나 하는 방식으로 향후 예상된 수주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략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산법상 영업정지 부과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경우는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감경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첫째, 법령 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 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뭐냐면은 시정을 완료해서, 즉 등록 기준이 미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보완된 후의 상태로 기업 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 상태 확인 진단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세 번째,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즉 대표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을 조금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영업정지는 6개월을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4개월 또는 5개월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시 영업정지가 풀려가지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이 미달됐던 부분을 보완을 했다는 것을 다 소명을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영업정지를 풀어줍니다.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완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를 두 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건설업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영업정지의 의미와 기간 감경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